출발. 파이팅. 출발합니다. 5성급 호텔에 왕복 비행기 포함해가지고 40만원. 무조건 가야지. 그렇지. 제가 손님들 3일 동안 모실 가이드예요. 용다리는 매주 토요일 밤 8시에 저기 용 머리 앞에서 입에서 물을 뿜습니다. 점심 먹고 카페로 간대요. 아, 스케줄 죽이는데. 와, 바다가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라. 백사장이 엄청 멀다. 길고. 베트남 돈 어떻게 계산한다? 동그라미 하나 빼고 나누기 7만 동이면 동그라미 빼고 그러면 3,500원이네. 301호. 301호. 예. 예, 안녕하세요. 와우. 마사지 잘하대. 호텔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오빠야. 어? 어? 뭐야? 가성비 짱인데. 이건 봐 줄래? 뭐 또 있나? 또 화장실 가. 이거 뭔데? 우와. 뷰 한번 볼까요? 뷰. 좋네. 42만원이 말이 돼? 그러니까 맞잖아. 가방 싸세요. 메인은 제일 커피. 맛있어.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잖아. 그치, 딱. 뭐 그냥 야경이 다 보이는데 멋진데. 북하게 잡시다. 선배.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다. 오빠가 옛날에 왜 그런 얘기 했다 얘가. 여행 가면 그게 남는 거라 그랬잖아. 가족들이랑. 날이 밝았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제일 즐거운 시간. 뷔페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데요. 오늘 일정은요. 아우자이 체험관 지금 가가지고 베트남 전통복 입고. 뭐 옷 좀 골랐나요? 어머니도 옷 좀 골랐습니까? 오, 이 아가씨 예쁜데. 오, 예쁘다. 달려 달려. 모델이 예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네. 차가 맛있습니까? 손오공이 삼장법사한테 깐족거리다가 잡혔던 곳이 오행산이란다. 지금 우리는 오행산으로 갑니다. 오행산. 산 코스는 우리는 안 가고 동굴 코스로 갑니다. 한번 가보는 거지 뭐. 자수전 동굴나라급인데. 뭐? 여기 오시는 분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해요. 와, 미끄럽네. 지금 메뉴는 분짜랍니다. 분짜. 오바마 대통령이 먹었다는 분짜. 일단 국물을 넣어가지고 야채를 넣고 국물을 넣고 고기를 넣고. 맛있어. 어딜 가도 음식이 잘 나온다. 베트남은 전기요금 비싸요. 지금 무슨 동글동글한 배 탄단다. 폼 나는데. 오, 바구니배 좋아. 이거는 꼭 타야 되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시원하다, 좋다. 지금 가는 곳은 도자기 마을입니다. 우와. 와, 신기해요. 잘해요. 저래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와, 신기하네. 아드님한테 유튜브 좀 한번 올리라세요. 우리도 보고 안 그럼. 예, 예. 유네스코가 지정한 야경거리란다. 야경까지 봐야 된단다. 인력거 타고 한 바퀴 돈답니다. 거리가 아주 예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를 즐기네. 덩치 할아버지집 3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골목도 이제 관광 상품이 되는 겁니다. 광동회관 관우를 모신 사당이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자, 아줌마 발 마사지 30분에 5,000원 오라는데 할래? 에어컨 빵빵? 커피 한 잔 값이에요. 한 시간 동안 발을 마사지. 그래. 자, 너무 상쾌합니다. 야, 대단 먹어. 그래가지고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예뻐, 예뻐. 낫지? 와우, 예쁘다. 오, 예쁘다. 와우, 예쁘다.
훨씬 예쁘지? 어. 이봐. 우와. 예쁘지? 멋지다. 오빠 좋다. 멋지다, 멋지다. 어. 우와, 멋지네요. 예술작품이네, 예술작품. 아니, 이렇게 딱 통과한다고, 여기를 통과하는 이 느낌이 너무 좋다고. 이래가지고, 저쪽으로. 행복하십니까? 완전, 굿. 이리 와서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어? 지금 오전인데 뒹굴뒹굴하고. 수심이 얕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어저께 타신 바구니 배가 막 몇 개 보일 거예요, 그죠? 어허. 화려한데, 여기는. 야채 바가 엄청 큰데. 케첩 없나? 마늘은? 와, 맛있다. 여기는 바나힐. 쿵푸팬더 2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와, 먹으니까 진짜 비틀어온 것 같네. 또 기차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요?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방금 뭐라고 하시대요? 한번 해보이소. 저는 그런 거 몰라예. 케이블카를 또 한 번 더 탔는데, 어디로 가는 건지. 오, 이 산꼭대기에 이런 놀이동산이 있다니. 우와, 열매 먹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진짜 재밌는데, 와. 네, 퇴근이요. 저녁은 삼겹살 먹지 않니? 저녁을 먹고 이제 배가 뽕냐한데 지금 야시장 투어, 야시장 투어. 신기한 복숭아 맞다. 신기한 복숭아. 복숭아가 이만하더라. 자두만 하더라. 뭔데 이런 거 복숭아 맞단다. 네. 나 그거 먹어보고 싶다. 맛있다더나. 몰라도 안 물어봤다. 이거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2탄인데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오는갑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밥 먹으러 갈까요? 후라이 하나에, 빵 하나에, 파인애플에, 커피. 멋지죠, 멋져. 바다에서 밥 먹는다. 마지막 일정은 관광지를 조금 돌고 하루 종일 쇼핑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상 앞에 강아지들을 풀어놨어요, 큰 강아지들을. 원숭이 도망가게 하려고. 월남 전쟁에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추모한다나? 뭐 그런 거란다, 얘기가. 와, 딱 엄청 크긴 커요. 외국 가면 반드시 또 가는 데가 어디냐면 성당.